안녕하세요. 한국사회주택협회 이한솔이라고 하고요. 어, 제목은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주택 대표 사례 소개를 제안을 주셔서 하기는 했는데 그 사회적 주택이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테마를 정해서 위탁한 사례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, 이게 사회적 주택만으로는 그 분석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좀 전반적으로 사회주택 범 사회주택 좀 정책적 개념으로서 어떤 사회 주택에 속하는 그런 모든 주택들을 대상으로 정리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. 제가 그 예전에 서울시의 캠퍼스 타운 사업을 할때 그때 창업인 주택을 이제 한번 설계하고 운영해본 적들이 있었는데 음 이게 테마형 주택을 할때좀두 가지 정도의 좀 고려 사항은 사전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그 전체 세대를 다 동질적인 집단을 이제 입주를 시킬 것인지는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물론 이제, 앞서서 이렇게 입주의 포션이 매우 적기 때문에 어 대부분 예술인 분들로 이렇게 입주를 하셔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어쨌든 그 테마가 잘 산다라고 할때 창업자 주택이라고 해서 창업자 분들이 창업자들끼리 어울린다고 해서 뭐가 프로그램이 나아지거나 콘텐츠가 풍부해진다기보다는 사실 그분들은 오히려 수요자를 만나거나 어 조금 다양한 영역의 분들하고 좀 교류하고 만나서 인사이트를 받든 좀 교류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더 강한데 이거를 한 가지 집단으로 동질화시키는 것들이 적절할지는 한번요 아르코에서 좀더 고민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또 하나 고+ 민하면 좋을 부분은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문화 예술에 국한되다 보면 이게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약간은 유연성이 없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음. 예술인이라 그래서 게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프로게이머라 그래서 그 전시에 안 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어떤 테마형 임대주택을 운영할 때 그게 반드시 문화예술인이라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가 주택의 영역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일상의 거주 영역에서 반드시 그 직군과 관련된 뭔가의 프로그램들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진짜 그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적절할지 혹은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서 좀 테마, 그 국토부와 연계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덧붙여서 뒤에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, 제가 저는 이제 사례를 요청받았기 때문에 그이 주택도시보증기금을 통해서 그네아 도. 네 허그 자금을 통해서 지은 이 모든지 아트 하우스라고 창신동에 이제 예술인 분들 그룹이 있고 이분들이 이제 요거는 사회적 주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허그 자금을 통해서 지어진 어 소유를 하고 계시죠 실제로 그 건물의 소유권이 이 예술인 그룹 분들한테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어 지어질 때까지 그리고 입주에 상당수가 이제 문화 예술인 분으로 입주를 하고 계시고 뭐 전체는 아닙니다. 여기도. 어, 그랬을 때 근데 이제 테마형 임대주택과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어, 그 설계 단계에 문화 예술인 분들이 원하는 설계나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고 입주자 입주자분들을 이제 문화 예술인 분들이 중심으로 메인 컨텐츠로 해서 입주를 하셨는데 뭐 차이가 있다면 이제 이게 공공주택 특별법에 해당되는 그 매입 임대주택의 기준은 안 따라도 되다 보니까 약간 더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고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. 그래서 기본은 근생시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1층은 이제 서점 북카페를 해서 좀 특화된 맞춤형 서점이나 이런 구독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영역으로 좀, 네, 그,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장사를 의도했다기 보다는 수익성을 의도했다기 보다는 보통은 이제 이 여기서, 이제 이 글과 좀 이런 걸로 문화예술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좀 연습해 보거나 실험해 볼수 있는 장으로서의 의미가 더큰것 같습니다. 그래서. 나중에라도 테마 형님들 주택 하실 때 근생 공간이 나올 때 사실 거기서 생각보다 근생에서 수익을 그 컨텐츠와 맞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화예술인을 테마로 하고 그러다 보니 근생도 문화예술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수익을 남기는 거는 사실 이 시장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모든 자트하우스에서는 조금 더 실험적으로 입주자분들을 위해서 좀더 필요한 영역을 좀 제공하는 혹은 지역 사회의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어떤 공간으로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쨌든 여기는 설계 단계에서 공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지층에서 그 지층에 아예 소극장을 마련했습니다. 그래서 지하를 파고 뭐 언덕이라서 파진 않아도 됐지만 어쨌든 지하가 있고요. 그 지하가 있는 데서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뭐 북토크나 아니면 연극이나 뭐 간단한 모임이나 혹은 뭐네어 조금 더 나아가서는 뭐 약간의 음악 공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렇게 좀 설계는 했는데 아마 테마형 임대주택에서는 이렇게까지 구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되고 있지만 어쨌든 문화예술인 그룹들이 이런 것에 영향들을 쌓게 되면 테마형도 운영하시면서 또 다른 또 영역의 시도도 할수 있기 때문에 좀더 참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. 제 의견도 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이제부터는 국토부랑 같이 하는 LH랑 같이 하는 사업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. 아츠스테이와 아남생활 두 가지를 이제 그 사례를 가져왔는데 둘다 이제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네 주택으로 공급한 사례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호텔들 가보시면 지층이나 뭐 지하층들이 좀더그 호텔 이용객들을 위한 약간 홀이나 로비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은 어 충분히 그 전시장이나 공유 공간 같은 걸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어 호텔 공간이다 보니까 방은 다소 작지만 어쨌든 한국의 임대주택 그 비용 임대료 책정의 원칙상 방이 작다라는 게 그만큼 저렴하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주거비 부담은 호텔 리모델링 사업이 방이 비록 적더라도 뭐 거기서 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입을 받, 어, 얻으실 때까지 좀 브릿지로 주,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명, 정체성만 명확히 하면 어 충분히 저렴하고 안정적이 거주하시다가 또 여기서 이것저것 실험을 해 보시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주도 하셔도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차원에서 호텔 리모델링 사업도. 어 제가 알기로는 테마형과 거의 같은 결에서 지금 이렇게 다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좀 그렇게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네, 드립니다. 그리고 네, 아남생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그 비슷한 컨셉으로 가고 있고 사실 아츠스테이와 아남생활에는 어 문화 예술인이 어 가장 메인으로 입주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의 저렴성 그리고 그이 아이부키 주식회사와 그~ 이~ 여기 방금 전에 어안 돌아가는군요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안테나네 안테나 아~ 이~ 두 곳에서 워낙 그 문화예술인과의 접점들을 계속 가져왔던 그룹이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 주체다 보니까 어쨌든 이분들이 상당수가 그 실제로 예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입주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컨텐츠도 그쪽으로 마련하는데 유리했던 것은 있어서 어, 꼭 테마형 임대주택의 문화예술인으로 꼭 찍지 않더라도 이런 다른 영역에서 사회주택을 하시는 분들하고도 충분히 연계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도 드리고요. 그리고 어 얘는 또 LH랑 하는 사례는 아닌데 그 지역에서 그 사회주택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. 조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래서 전주에서는 그 전주가 부산 아 전주 국제영화제로 굉장히 유명한 공간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 전주 사회주택에는 영화 제작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도시재생 측과 연계를 해서 지역 영화제를 계속 그 매년 꾸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사회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과 운영사들이 같이 기획해서 어 어쨌든 이 도시재생 기금을 받다 보니까 문화 예술인들도 수익이 창출되는 거고. 그러면서 본인들도 계속 여러 가지를 실험해보고 연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자몽하우스 같은 이제 사회주택에서도 좀 비슷한 공연 예술인들이 그룹으로 어느 정도 큰 포션들을 가지고 있을 때 프로그램들을 같이 설계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어 프로그램이나 입주자의 특성을 뭐 테마를 강화... 잘 갖추고 역량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동안 사회주택에 입주하셨던 문화 문화예술인 분들한테 딱고 그 프로그램을 딱 문화예술인의 특화해서 제공했을 때가 좋으냐. 를 봤을 때 비단 그런 거 같지는 않았습니다. 일단 주거비 문제에서 주거 문제가 좀 안정화됐으면 좋기 때문에 그 안에서 커뮤니티나 지역 기반으로 콘텐츠들이 일단 풍족하면 좋은 것과 더불어서 어쨌든 이 공간에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운영사들이 사경 주체다 보니까 이, 이 입주자들한테 계속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돼서 입주 안내도 하고 정책 이용하는 방법도 안내해드리고 좀 이런 것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문화 시민분들이 잘 모르는 영역이다 보니까 이런 주거 코치 코칭의 영역에서 저는 조금 더 매력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그런 부분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어서 나중에 어, 운영사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문화예술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분들의 주거권들을 잘 보호,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운영사인지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아마 입주하시는 분들이 더 만족도 높게 거주하시지 않을까라고 제안드려봅니다. 네,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